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 범죄 타락하여 쓸데없는 만부보다 거짓된 죄인들을 야곱을 택하여 하늘에 큰 복을 부어서 이 땅에 예수님 나라를 세우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이 아침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읽고 듣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아니고는 주님 만날 길이 없고 세상을 이길 길이 없고 사망을 이길 길이 없나이다. 부활의 안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 안식, 유법 안식은 사람을 죽였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을 주어서 하늘로 가게 해 주셨나이다. 이 아침도 이사야 큰 구원의 책을 읽을 때 본문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발걸음 되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7장입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강대 국가의 종말, 러시아의 종말입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에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그만치 봅시다. 성경 흐름이 창세기에서 재림까지 등장된 나라들이 강대국가들, 또 야베장막, 백인종, 또 세매장막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 또 유다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장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핵심이 하나님이 이 말씀 보낸 발신자인데 수신자는 유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7장에 유다 원수가 아람과 에브라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아하스가 벌벌 떨었는데 하나님은 야, 부지깽이 보게 떠느냐? 65년 먼저 마하는데 징절구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나 우상 믿어요. 솔로몬도 우상 믿었어요. 죄는 죄지만은 용서 못 받는 죄가 1, 2, 3, 4계명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은 누가 기도합니까? 저주받지요. 그래서 엘리가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이 자식들아. 너 왜 그래?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죄상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으면 누가, 죄를 위해서 빌겠나, 기도하겠나? 막 야단쳤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버렸어요. 자, 이 땅에 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덤으로 줬는데, 처음에 솔로몬이 겸손했어요. 하나님께 일천번째 드릴 때는요, 온 몸과 마음 정성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를 받았어요. 기부원에서 일천번째를 받아서 11개상 3장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참 그 자식 잘났네. 나를 이렇게 섬기고 하니 솔로몬아 뭐 죽고 네 원하는 대로 다 죽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난 우리 아버지같이 지혜가 없고 통치를 못하겠는데요. 지혜만 주세요. 지혜가 이 정치한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랬죠? 지혜 구했죠? 그 하나님 또 뭐 더 줬어? 덤으로. 부귀영화를 줬어요. 그 안 줬으면 괜찮은데
그 안 좋으면 솔로몬이 우상 안 생기고 이방에 장가도 안 갔기고 이놈 자기 돈이 많고 명예가 높으니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하나님부터 지가 더 높아졌어. 그 하나님 두 번 찾아왔거든요. 열왕기상 9장 11장에 찾아왔어요. 야, 너 정말 그렇게 하겠어? 너 죽고 싶어? 살고 싶어? 그건 송아지 버려. 하나님이 나야. 송아지가 하나님 아니야. 예? 근데 솔로몬이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선악과 꽃이 피었어요. 솔로몬 몸속에서. 오늘 기독교가 타락하고 협상하고 따불창 가지고 선악과 꽃이 피었어요. 사람 마음은 사람이 지배를 못해요. 예? 용이 마귀가 지배한다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안 버렸어요. 6계명, 7계명 범해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받았어요. 그게 성군이요. 그래도 솔로몬은 폐역이고 타락이요. 그래도 하나님은 유다를 택했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는 형제 찬송이고 유다는 원수목을 잡고 유다를 범할 자는 없고 유다 집에 실로 오시고 유다는 사자 새끼고 유다는 포도나무에 나귀를 메고 우유를 먹고 이빨이 하얗고 예수의 오실 것을 미리 약속한 것이 장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지가 나타났어요. 솔로몬 왕국이 타락했을 때 이사야가 나타나서 회개하라.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짐승보다 못한 놈들. 1장이죠. 이사야 1장 2절 3절 4절에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봐라. 무슨 자식 이런게 있노. 송아지는 주인하는데 하나님에서 하나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너하고 나하고 변론하자. 이번에 이사야 변론만 잘 들으면은 내가 땅에 소산복해 주고 에덴에서 쳐주고 거절하고 배부르면 칼에 삼켜. 저도 여러분도 이사야서를 거절하고 배부르면 죽습니다. 그 이사야 핵심이 이제 왔는데 18장 19장인데 주님 재림하시죠. 19장 1절에 그 주님 만나야 되지. 못 만나면 북방칼에 죽는 거요. 그럼 강대국이 누구냐? 미영불소요. 예? 미영불소 4대 강국이 나와요. 그럼 다니엘도 7장에서 이 말씀 받았고 또 11장에서 종말 받았고 모든 선지가 북방 올 때에 살아남으라고 이 예언을 준 거예요. 그 북방이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요. 예? 사람들 속아서 안 온대. 다 평화공전이고 뭐 소련은 없어졌고 러시아 CIS 비행했고 제 전쟁 없다는 거죠. 그런데 행복인을 자꾸 만들고 있거든요. 자, 성경은 핵이 터져야 새 시대가요. 이사야 33장 11절 공기 불대요. 그 콧구멍에 불도 가면 살까 죽을까? 한번 연습해봐. 가스통 사다가 코에 불 붙여봐. 콧구멍이 타나 안 타나? 다 타겠죠. 요즘 가스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 지구는 불타요. 어제 독일 비행기 떨어졌지요. 150명 죽었어. 그거 안 탔으면 안 죽어. 몰라서. 150명이 프랑스에서 떨어져 죽었어. 원인은 몰라. 왜 그런지. 그 큰 비행기가. 응? 그 이 지구가 큰 비행기라면요. 70억이 탔는데 언제가 깨져요. 언제가 폭발된다니까요. 지구 종말에. 예? 그 가정에 불 나면 가정 식구 다 죽죠. 비행기 떨어진 게 다 죽었죠. 세월로 진도 바다에서 죽었죠. 300명이. 예? 이 지구는 언제 죽을까? 아마겟돈에서. 종말이요. 그 종말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7장에서 유다의 원수가 왔는데 징조가 뭐예요? 망할 징조가. 처녀 잉태야. 예? 그 다음 아수르 내려올 때 8장에서 또 징조가 뭐예요? 마엘살 하스바스를 보라는 거예요. 예표. 징조. 이사 8장 18절에 이사야야 너하고 너 자녀는 이 시대에 예표와 징조라 했어요. 우리 재단이 징조요. 우리 재단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요. 앞으로. 그 우리는 아무도 못해요. 제 인계수들이야. 제 덩어리요. 근데 하나님이 종으로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너와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음 주고 열심 주고 하면 일할 수 있어요. 인간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못해. 그래도 하나님이 길러주면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18장에 강대국 종말이 강대국이 누구냐 할 때 아수르요. 그래서 이사 8장에 아수르가 유다에게 목회까지, 유다는 목회까지. 그때 언제나 이사의 두 자들 태어나서 아파하기 전에 75년도. 예? 그러면 이제 19장 17절 봅시다. 유다의 특권에 대해서 19장 17절. 자, 유다의 특권. 자, 따라합시다. 유다의 땅은 애굽에 들어옴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락을 일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 유다 집의 소문이 뭘까? 이사야서 세일. 이나가 소문이 두 개인데요. 십자가도는 소문 났어요. 할렐루야. 야곱의 도, 십자가도 새 언약. 근데 남은 또 소문이 뭐냐? 이사 2장에 야곱의 도 높은 산에 세일. 40장 9절에 높은 산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라. 이것이 재림론인데, 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돼요. 이건 하나님의 모락 이렇게 했어요. 모락은 뭡니까? 감춰놨다가 갑자기 쓰는 게 모락이요. 하나님이 깬데 깨. 그러면 이제 17장에서 이제 소련이 내려와요. 러시아가 내려오면은 다메섹이 성은무왕 이루지 못해 중공이 망해요. 이 세 불 빠지는 건데 17장이 인간 종말의 비극이 세배 장막이 핵심이에요. 창세기 9장 26절에 노아가 포도주 먹고 옷을 벗었잖아요. 실수가 많아요. 아담 실수는 뭐예요? 설악가 먹었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땅의 인간은 모두 실수 투정이요. 실수가 없다면요 그 신이에요. 신. 인간은 실수만 하고 살아요. 옷 벗었지요? 누가 옷 벗었어? 노아가. 근데 누가 봤어요? 옷 벗은 거 누가 봤어요? 아들이 봤지. 몇째 놈이? 둘째 놈이. 그럼 옷을 벗은 아버지를 덮어줘야 돼? 소문내야 돼? 덮어줘야 되는데 선악가가 발동돼가지고 남의 잘못 볼게 못 견디겠어. 하고 싶어서 아버지 벗었다. 그 누가 들었어요? 큰형하고 동생이 들었어. 샘과 야벳이. 그렇게 이 나쁜 놈이 아버지가 옷 벗었으면 우리 수치인데 덮어줘. 그래서 뒷걸음질에 가서 입을 덮어줬어요. 아버지 하체 안 보려고. 예? 자식은 아버지 하체 보면 안 돼요. 자식은 부모 하체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덮어줬어요. 뒷걸음질에 가서. 그 술을 깨고 난 노아가 옷은 없어졌고 혼입을 덮어서 앉았거든. 왜 이렇게 된 거냐? 정말 술 취하면 그렇게 정신이 없습니까? 술 취해봤어? 한번 술 취해봤냐고요? 안 취해봤어? 나도 안 취해봤어요. 술 취하면 진짜 제정신이 없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내가 왜 이 모양이냐? 아버지가요, 포도주 많이 잡숴가지고 옷을 벗었어요. 근데 둘째 놈이 소문했거든요. 그래, 우리 큰 놈하고 셋째가 와서 덮어줬어요. 노아가 입을 열었어요. 샘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샘과 큰아들이요.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샘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도 아브라함도 예수도 재림도 다 샘의 장 아시아에서. 그래서 아시아 샘의 민족은 영적의 승구자로다. 그렇죠. 33장 성가가. 근데 노아가 이렇게 했어요. 하마 저주받은 놈아, 내가 벗었다고 네가 내 허물을 말하면 되느냐? 너는 형제의 종의 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8장, 이사야 18장에 구수 강 건너편. 다니엘 11장에 리비아 구수 사람은 저 북방 러시아에 시종이 있던데 종이 된다 했어요. 그때 됐어요. 여기 소련이 내려올 때에 중공이 먼저 망해.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 7절 이하에 보면요, 넷째 짐승에서 열 뿔이 있고요. 그 중에 작은 뿔이 나와서 세 뿔 뽑아요. 그게 몽골, 중공, 북한을 집어먹고 한국 와서 죽는 거 있고, 초막절에, 7월 달인데, 초막절에. 그 우리나라 뭐겠느냐? 주광재단이 있어요. 19장 19절에. 여호와의 재단이. 그래서 한 구원자가 수리바벨인데, 머리털 다림줄을 인을 가졌어요. 주권을. 하늘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 재단이. 여러분, 모리아산이 축복인데, 하늘의 폭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집이 하늘 본부고 땅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친구 삼고
야, 내가 복 줄게. 아들 잡아 바쳐. 모리아산에. 그 모리아산 중심에서 육정 지었는데 거기서 다윗이 기름 붓고 왕되고 솔로몬이 성전 짓고 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나타 예언하는 거예요. 구약은 종말의 그림자인데 너희들은 아담부터 계속 타락해서 넘어졌잖아. 그런데 예수는 안 넘어지는 예수야. 안 넘어지는 아담이란 말이요. 둘째 아담.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제 처녀 몸에 태어나서 9장 갈릴리 빛이 되고 11장에 세계 통일하는 데는 19장에 구름 타고 올 때는 중앙에 가서 만나자 이 말아요. 속이 시원하네요. 난 아침마다 이거 통독하거든요. 이사야서를요. 사내버리게 나빠요. 한 3년 했으면 외울만 하는데 안 외워져요. 외워지질 않아요. 만약 외워진다면요. 이 세상 학문이에요. 이 성경을 사람이 외울 수가 없어요. 금방 또 잊어먹어. 들을 땐 좋아. 그렇게 콩나물 물 주식이야. 콩나물 물 주면 물 다 빠지죠? 그래도 줘야 돼. 안 주면 말라 빠져. 그래서 중공이 망해서 75년도에 그러면 소련이 75도 망해서 그 누가 이겼나 유다가 이겼단 말이오. 그래서 오히려의 응? 이 은빛 십자가는 붉은 깃발 꺾여지고 시온산에 날리는 거예요. 잠깐만 보면 자세히 봐요. 18장에 그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가. 러시아가 아수르인데 일곱 머리 짐승의 마지막 소련이고 이사야 당시에는 첫째 짐승은 이집트, 두 번째는 아수르, 세 번째는 바벨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슬프다 쿠스의 강 건너편 나에게 지는 소리 나는 땅이요 했어요. 쿠스. 쿠스가 어디냐? 예? 자, 지도 보면 금방 알아요. 자, 예, 이 성경 보고 지도 보면은 예? 여기 쿠스입니다. 쿠스. 이게 앞으로 여기 홍해인데 홍해를 이 잘라가지고 스웨즈 운하가 생겼어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이 육지를 잘랐어요. 그래서 해가 한번 지나가면 돈을 많이 받아요. 예? 배가 지나갈 때에 스웨즈 알아요? 이 인공적 사람 만든 거예요. 땅을 뚫었어요. 배가 지나갈 때 그 하나 지나가면 얼마 내라 하고 돈 벌어.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 구스 애굽 있죠? 애굽 구스 리비아. 리비아 보여요? 리비아. 이 땅이 함의 땅이 함의. 노아 둘째 아들 사는 저주받아 흑인종이 사는 땅이에요. 이거는 저쪽에는 이제 아수르, 이거 아수르죠? 아수르. 응? 아수르가 강대국이고 바벨론이 강대국이고 메데파사가 강대국이고 또 저쪽에 헬라가 있어요. 헬라, 헬라. 헬라가 그리스인데 이것이 예, 다섯째 짐승. 첫째 짐승은 이집트, 둘째는 아수르, 바벨론 셋째, 넷째 메데파사, 헬라. 그다음에 여섯째는 로마 제국. 로마 여기 없어요. 이쪽에 있어요. 로마. 그 다음에 러시아, 소련 일곱 머리인데 쿠스 강 건너편 쿠스의 강 건너편 이렇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 홍해 강 이 나일강 이집트 나일강 이거 강 건너 이쪽에 아수르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에요. 그 쿠스 강 건너편 이 쿠스에 사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백성인데, 문명이 없어요, 문명이. 완전히 원시일이요. 그래서, 저, 영국의 리빙스톤 신학, 선교사가, 이, 아프리카를 탐험했어요. 아프리카 땅이 어떤 땅인가 사방 돌아보고 책을 썼어요. 탐험기를. 그 책을 읽어본 미국이 먼저 지배해요, 아프리카를. 그게 다니엘 7장에 있어요. 짐승 네 마리 중에서 사자 같은 짐승. 그 다음에 영국이 공 같은 짐승이 지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란서가 토분 같은데 아프리카 지배해요. 네 번째 나라가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소련을 러시아 소련이 이 아프리카 지배할 때는 주님 재림할 때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 18장 여기에 강대국의 종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강대국과 이 아수르 국방에게 다 바쳐 도와달라고. 그래서 슬프다 구수 강 건너편 나에게 친 손의 땅이요. 갈대배는요 문명이 없는 갈대 묶어서 배를 만들었어요. 갈대배 봤죠? 갈대를 많이 이렇게
이 집시같이 묶어서 타고 가는 거요. 바다에서. 그 풍만 넘으면 태풍 보면 죽어버리죠. 그 물에, 갈대뼈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수로는 물길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가벼운 사람들. 이렇게 성경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지식도 없고 만날 종 다른 사람들. 그래서 미국의 아브라함 리커니가 흑인을 노예 해방시켰죠. 사람을 팔고 사요. 돈 주고. 약한 사람들 사람 팔아먹어. 예? 그거 안 되겠지요. 그게 아브라함 리커니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거 안 되지. 그래서 노예를 노예 해방시켜라. 우리나라도요. 6.25 때 전쟁 났잖아요. 그 이민군들이 남한에 포위가 돼가지고 저 부산 그 거제리 양정 거제리인데 그 옆에 살아봤는데 거기 포로 수용소에 있어요. 6.25 났을 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미국 허락 없이 포로 수용소 문을 열어버렸어요. 다 나가라. 너 마음대로 북한 가든지 남한에 가든지 그 석방시켰어요. 노예를 석방시켰어요. 그 미국에서 야단쳐요. 우리 미군이 얼마나 죽었는데 3만 7천 명 죽었는데 그 왜 원수를 너희 마음대로 풀어놓냐. 이승만이가 내 양신앙 양심상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남한에 살아요. 북한 안 가요. 그 공산당 골동분장 가겠지만은 그 이승만 대통령 대단한 사람이요. 자, 미국에는 아브라함 링컨이가 새까만 사람 노예 해방시켰고 우리 공산주의를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시켰다고요. 처음 들어요? 그 우리 역사의 그게. 자, 그러면은 강들이 흘러나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이게 이제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이제 슬라브족인데요. 해적들이요. 저 사람 미국 소련 사람들은요 뼈대가 크고요 슬라브족인데 아주 사상이 강하고 그 러시아 땅은 환경이 좋지 못해 춥고 근데 거기 들어가서 강대국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줬어요. 사명을 줬어. 러시아 이 오늘 아슈 그때는 아수르고 우리 지금은 러시아인데 3절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요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그게 이 강대국가 아프리카에서 소련을 사모하고 소련 보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요. 다니엘 7장 내용이 인간종벌의 바다에서 짐승이 네 마리 나오는데 넷째 짐승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넷째가 소련이거든. 미영불소. 그 소련이 나와서 이제 강하게 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미국에 끌려다녀. 미국에 끌려가서 팔려가고 미국 사람한테 복종해야 돼. 건축자고 와서 말하니까 뭐 안 하면 쏘니까 무기 앞에 꼼짝 못하냐. 그다음 미국이 이제 3회 끝나니까 영국이 나왔어요. 영국이 아프리카 지배. 그 다음에 또 프랑스가 지배. 그럼 마지막으로는 러시아가 지배. 그래서 러시아의 강대국 오니까 구스 건너편 그 강의 그 미시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왜 그래? 저기 미국도 우리를 지배했고 영국도 불란서도 막 잡아가고 사람 팔아먹고 하는데 당신들은 사회주의라면요 골고루 나눠먹다면요 좋지. 우리 좀 도와달라는. 자 찾아봅시다. 다니엘 11장. 자 다니엘 7장이 본론이고 11장이 결론인데 여기 그 사건이 나와요. 응? 다니엘서에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자세히 읽어보라 했어요. 11장 40절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종말 인간 종말 결론인데 마지막 때에 시작이 아니죠? 뭐가 맞아요? 지구 종말에 마지막 때 남방왕의 그를 찌르니니 그 다니엘 2장에서 우상이 나타났죠. 우상과 발가락에 쳐가 지느기죠. 그 지느기 북방을 쳐요. 응? 진흙이 부서지니까 철이 강하잖아요. 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찔러. 그니까 미국이 자본주의인데, 아무리 해도 공산당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먼저 찔러버려. 예? 근데 전쟁 출발점이 한국이요. 그니까 미국과
김정은이 지금 다투는 거예요. 그 김정은이가 야 우리 핵폭탄 만들어놨어 핵폭탄. 그래서 불란서 대사가 북한 대사가 불란서에서 우리도 핵을 가졌다. 미국만 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있다 이게요. 그 미국만 핵을 가지라는 특권이 있느냐? 아무도 만들면 되는 거지. 만들었다 이게요. 그게 핵전쟁이요. 그렇게 김무성이가 야 북한은 핵 보유국이야 이렇게 했어요. 북한은 핵 보유국 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사드를 설치해야 된다. 사드를 응? 핵을 폭발시키는 핵을 깨버리는 그런 무기가 미국 있는데 줄까 말까 하니까 한국에서 결정을 못 지어요. 이거 여기 그런 신북이 갖다 놓으면 중공이 반대. 중공이 응? CDP가 반대하는 거예요. 왜? 장애가 되고 장물이 되거든.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서는 분명히 예, 북한 핵무기를 제재하는 신북이가 미국에서 와야 되는데 중공이 반대하니까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고민이 딜레마예요. 딜레마. 응? 그렇게 여당 대표가 응? 저 김무성 씨 그랬죠. 김무성 씨가 응? 북한이 핵이 있다. 그렇게 핵 보유국으로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사드를 설치해야 된다 했단 말이죠. 그것도 문재인은 또 응? 천안함 오죽이 가서 북한이 우리 천안함을 폭파시켰다 이렇게 처음으로 말했어요. 그 사람들 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 한국이 전쟁터가 된다 이 말 출발점이. 그러니까 남방이 찌르는 것은 우리는 미국이 우방이란 말이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서 6.25까지 지금도 주한미국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방이 찌른다는 것은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전쟁. 응? 자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가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게 3차 전쟁 출발이요. 그 한국이 전쟁 난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예언하는데 이나가 예언이라 마쳤는데 한국이 전쟁을 했대. 유튜브에 이따게 그 목사 이름이 유튜브에 예, 기록됐다는 거예요. 한국이 전쟁 난다는 것이요. 근데 나는 이 사람아 어서 3천년 전에 전쟁 나도 예언되어 있다. 예? 자 신명기 28장 49절에 물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율법을 안 지키면은 자 원방에서 북방에서 흉악한 민족이 와서 너 잡아간다. 그게 전쟁이거든요. 그 소련이 이제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그 이사 10장 5절은 뭐예요? 아수르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분노의 막대기, 진노 막대기, 몽둥이. 그렇게 하나님이 러시아를 몽둥이로 치는 어디를? 유다를. 한국이 유다거든요. 유다가 말 안 들어. 자꾸 KNCC하지 따부시아 말 안 들으니까 쳐서 선지국과 만든다. 그게 여호와의 초막절례라는 말이죠. 또 41절에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영화로운 땅이 한국이요. 여기 유다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종기한 자는 입맞은 자들이요. 종기한 자는 마치 종인데 종기한 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종기한 자 되겠죠? 종기 어떻게 되는데 위에서 말씀 다른 줄 잡으면 돼. 하나님 주신 말씀 읽고 들으면 종기가 돼요. 이 말씀 안 듣고 안 따라가면요 천대꾸레기 천대꾸레기 인간 쓰레기요. 예? 사람이 태어났다가 그래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 버리고 솔로몬같이 금송아에 따가면 되겠어요? 오늘 20세기 기독교 부패는 솔로몬 성경법 말아요. 자 열왕기상 11장에 예? 솔로몬이가 애굽 여자 이방 여자 다 받아들이고 700명 300명 1000명을 장가 갔다 그 말이요. 그 타락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서 야 10계명 지켜. 뭐 지켜요? 왜 못 지켜? 난 침묵폭이 더 좋아요. 네? 침묵폭이 뭐야? 남자 여자야. 네? 10만 몇 개인데 1000개. 그거 빠졌어. 솔로몬이가. 아담 해안은 뱀의 말이 빠졌어. 뱀의 말. 아담 해안은 뱀을 따라갔고 솔로몬도 그 후손이 때문에 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독교도 뱀을 따라가기 때문에 협상이에요. 다원론이에요. WCC가 다원론이에요. 네? 그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뱀 따라가야 돼? 뱀이 위장에서 위장 가발 쓰거나 가발 가면 응? 탈을 쓰고 탈 뭐야? 우리도 하나님이다. 우리도 구원이 있다. 응? 이게 후초포가 평화공전을 평화공전 58년도
계시록 9장대로. 지금 평화공전 아니에요. 전쟁이요, 지금. 큰 전쟁이요. 다니엘 10장에. 그렇죠? 근데 전쟁하지 않고 협상했단 말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강대국을 전쟁 붙여. 그래서 남방에 찌르면 북방에 내려와. 그때 종기 한 사람은 살아남아. 그 사람이 뭐냐? 입맞은 사람들. 그 다음 43절에, 42절에. 자, 다니엘 11장 42절에요.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건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그 전 세계는요, 러시아로 돌아가 수정 통치로. 그리고 따라합시다.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 결정적인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 리비아 있죠? 응? 리비아. 구스. 이게 다니엘가 26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이 말씀이. 다니엘서가. 어제 오늘 아니고 2600년 전에 말씀이 다니엘서란 말이요. 그럼 이사야도 2700년 전에 말씀이 스포다 구스요 나왔다. 이사 18이 있죠. 구스 있죠. 그 구스하고 이 리비아는 함의 자손들인데 아버지가 저주받아서 그것도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종말이 어떻냐. 이 강대국과 이 아수르 강대국과 아수르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수르 도와주세요. 그 오늘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구약의 신약 계획되기 때문에 오늘의 강대국은 러시아란 말이에요. 러시아하고 도와달라고. 그래 역사적으로 미국이 아프리카 잡아먹어. 다음 영국이 잡아먹어. 불란서 잡아먹어. 이제 마지막에 재림 때는 소련이 아프리카 잡아먹을 때 소련 사람이 리비아 굴 사람들이 소련 보고 형님 좀 도와달라. 왜? 우린 자본주의 싫어요. 자본주의는 돈만 하고 사람을 사고 파는데 형님은 골고루 나눠먹다면요 부자 죽여버리고 아 좋다 이거야. 그렇게 소련이 하는 말이 야 좋고 나쁘고 다 끝나서 우리도 죽게 생겼다. 왜? 동방에 독수리 나서 동방 독수리. 그 말이 이 말이거든요. 보세요. 자 43절에 예, 그가 건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자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라. 소련의 시종이 누구냐? 리비아 구스요. 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에 이르 수르바벨 역사의 머리돌. 스가랴 4장 7절에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어나 그의 그로 범민케 함으로 그 태산이 무너져요.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육하며 진멸을 할 것이요. 그가 장마 궁전을 받아와 영화로운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게 러시아도 끝이 났단 말이요. 그 아프리카는 러시아 도움받아 하다가 동방에서 독수리가 뜨면은 동방 독수리 나오면 머리 뚫고 나가면요. 북방에서요. 야, 우리도 망했다. 같이 망하자. 그것이 그래서 결론이 12장인데 그때 유다민족 다니엘 민족을 위해서 천군천사가 동원돼 미가엘 천사가 이 나오잖아요. 12장 1절에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라도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최고 마지막 환란이 이 11 환란 초막절 환란 후삼년 환란 아마겟돈으로 끝나는데 이런 인간 종말이 다니엘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 24장에 천국은 끝나거든 다니엘서를 봐라 해서 가르쳐줬어요. 길을 천국 고금과 다니엘서. 그러니까 천국이 끝나면은 딱 그때 오면은 다니엘서. 그래서 다니엘 74년도 제가 7월달에 발표했잖아요. 그 다니엘서가 뭐냐 강대국 종말 그게 러시아 종말 또 미국의 종말 동방역사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가서요. 자 1절에 슬프다 구수 강 건너편 나겠지 소련한 땅이 갈대비를 물었죠. 이거 미개한 나라 아프리카는 가하게 없고 완전히 가학이 없는 민족이 뭐예요? 응? 문명이 없는 민족, 벗고 살고, 예? 글자가 없고, 전기가 없고, 아프리카는 완전히 원시인이에요. 그렇게, 원시유 같이 바나나 따 먹고 살아. 예? 땅굴 파고 살고. 그래, 갈대비를 물에 떼어서, 다른 나라는 철선, 응? 막 군함을 만들고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갈대비를 타고 다녀.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 흘러나누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러시아는 노숙계는요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소련 나온 지가요 봐요 1917년도 응? 그전에는 재정 러시아인데 자본주의였어요 짜르 황제 근데, 레디 스타린이가 낙하망치 들고, 나라를 부서진 것이, 1917년부터인데요.
94년까지 그렇게 74년 동안 공산당 낙하망신을 치다가 열치리가 그러면 소비에트 연맹을 해체시키고 이제 각자 나라가 독립적 연합국가, 독립으로 나라를 다시 그래서 74년 말에 낙하망신 끝나고 이제는 평화공격 개혁주의로 와서 온 세계는 이제 소련의 사상적인 전쟁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상적인 무력적인 전쟁이 아니고 사상적. 그래서 후처프가 스탈린 무덤으로 파헤치고 스탈린 시체를 불태우고 나는 스탈린과 다르다. 나는 평화공존이다 하고 거짓말로 한 것이 더 무서워요. 그게 계수도 9장이고 스탈린 장은 계수로 8장 7절에서 나팔 4개고 후처프는 5째 나팔 평화공존 계율정치 청황식 말이요. 그래서 강대하고 중수한데 대적을 받은 백색교로 가라 하도다. 그러게 성경에는 에집트 나오죠. 출애굽기에 에집트가 첫째 짐승이요. 그 에집트하고 싸운 건 누구 싸우느냐? 모세가 싸웠어. 80살에 가서. 야, 바로야, 우리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해방시켜라. 돌려달라. 그래. 안 돼. 못 돌리죠. 돌리지만 누가 돌벽하고 누가 밥하고 누가 일하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맛 좀 봐야 되지. 그래서 지팡이로 탁 이렇게 물이 피가 됐어요. 탁 이렇게 뭐 이가 생기고, 개구리, 뭐, 파리, 또 뭐, 메뚜기 막 생기는 거예요. 신이께 그 칠 때는 손을 펴서 들어 이거 졌다 그 또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재앙을 멈추세요. 하나님께 딱 멈추면 또 마음이 강팍 해서 바로 왕이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9번까지 안 내놔. 그 마지막 때 10번째는 야 이번 마지막이다. 너 정말 우리 안 내놓겠어? 못 내놓는데 그러면 두고 보자. 이제 정월 14일 밤에 너 그 집구석마다 전부 초상이나 끼다. 그래서 유월절에 이스라엘은 유월절 먹고 피를 발라서 지향이 안 왔고 천사가 와서 칼 들고 피가 있는 집에는 건너뛰어 그 유월이야 유월 멀리 넘어가 그 피가 없으면 죽여 그 다 죽이면 안 되니까 대표만 죽여 장자만 그 정월 14일날 에집트에 막 집전마다 막 호곡 소리가 나 통곡 소리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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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죽었대 누가 죽었어 큰 아들 우리도 죽었는데 집전마다 다 죽었어. 바로왕의 아들도 죽었어. 그렇게 바로왕이 모세 불렀어. 야, 가. 빨리 가. 빨리 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 빨리 가라고. 그, 가긴 가대. 다 가져가. 금도 가져가고, 막, 뭐, 뭐든지 막 힘들어 다 가져가. 그때 막, 비행기 겪고 막 기차 쓰시고 하지만은, 빈몸으로, 맨몸으로, 그, 떡반죠 그러시고 가야 되고, 금덩어리 지금 무겁잖아요. 무겁잖아요. 금이. 응? 그 홍해 건너가가지고 금수하게 만들었잖아, 아론이가. 그 안 가자는 척 댕기네. 그 돈이 종이하는 돈이 원수라니까. 예? 그 시키면 깨지잖아요. 아론이가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돈이 종이하네요. 말씀이 좋지. 시키면 메고 가야 되지. 예? 금을 메고 가면 송아지 만들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3,000명이, 예? 아론의 금송아지 죄로 3,000명이 죽었어요. 레위 집과 칼 들고, 예? 금송아지 믿는 사람 나와! 막 목을 잘라서 3,000명이. 그래서 이 민족이 모압 민족 앞에서 때에 모압 여자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 제물 먹여. 근데 24,000명이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죽여버려 말 안 들으면요. 그럼 지금도 예수 피 믿고 협상하면 죽일까 살릴까? 죽이지. 그게 이제 심판이란 거예요. 그래서 둘째 짐승 아수르죠.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13에 치고 와서 유다를 그 히스기야가 기도했지요. 이사야도 기도하고 그 하룻밤에 성장됐지요. 셋째 바벨론도 왔지요. 그러면 잡혀가서 유다가 우상숭배다가 다니엘 세 친구 그 다니엘 세 친구가 기도하고 불무불에 갔다가 살아나와서 그 밤을 읽었지요. 그럼 넷째 지금 메데파사 다리오가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 그 하나님이 다니엘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자가도 생물이 다니엘 사자굴에 사자야 네? 이 다니엘은 내 종이니까 잘 안마해주고 핥아주고 그래 하룻밤 잘 모셔라 알았어요 하고 사자를 쭉 이제 줄로 놓는데 다니엘 그 위에 이제 사자 침대에 자는 거예요. 사자 침대에 사자가 다니엘을 만져주고 막 하룻밤에 호텔같이 막 자지는 거라 새벽에 다리오가 가서 다니엘이 보통 사람 아닌데 사자가 잡아먹었나 새벽이야 새벽에 지금 새벽이죠
사사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찾아서 새벽에 갔다고 새벽 기도. 예. 다니엘아 하니까 예! 아이고 잘 살았다. 그래서 다리오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간신배들을 전부 마누라 애새끼들 잡아다 사자굴 집어넣어서 그 다니엘을 들어갈 때 사다가요 꼼짝 못하더니 그 다니엘 원수님이 들어가니까요 공중에서 불에 잡으면 다 뜯어먹었어. 그게 다니엘 6장이죠. 그 다음 7장에 이제 차대강으로 나와서 소련이 어떻게 많으냐. 소련은 동북에 소문이 나면 한다. 동북섬.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그렇죠? 그럼 헬라는 어떻게 하면 헬라? 다니엘 8장에. 마카비가 나와서 에페페네스 목을 쳤지. 그다음 노마는 어떻게 말이냐? 예수님 십자가 밑에 망했지. 십자가 죽인 그 노마가 AD 394년에 기독교를 국교를 삼았어요. 그게 노마의 마귀 짐승 국기는 백기를 또 백기. 우리 셨다. 그 에집트도 모세 앞에 백기를 들었지. 그 오늘 러시아도 붉은 기발 거죠. 동방의 은빛 십자가. 기도 시온의 기독교. 요하니시. 요하니시가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3절에요. 자 18장 3절.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요. 예, 세계적인 다시 이사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이요.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산들이죠. 그 기독교는 강야요 산이요. 내 백성 어디서 위라. 유대 강야에서 이사 40장 3절에 강야 맞죠? 그 마태 3장에 이르셨다고요. 그럼 이제는 산이요 강야요 산 산들 위에 기호를 우리가 기호 세는 것이 계시록 전도하는 거요. 이 계시록을 외치는 것이 이 동방산에서 우리나라는 80% 산이라고요. 그래서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이게 나팔이 시온 나팔이요. 요엘 2장에 나팔을 부르라 호각을 부르라 어디서 동방에서. 그래서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게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란 말이요. 그리고 우리가 CD도 돌리고 계시록 책을 만들고 이제 다음 주일날 5만 권 책이 들어옵니다. 5만 권 들어요. 다음 주일날 오후 2시 반에 여기 도착해요. 그럼 5만 것도 전도하고 또 5만 것도 있거든요. 10만 권 만들었으니까 그게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 시원케 드려야 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처소에서 내가 나의 처소에서 하나님 처소가 본부지 하늘 본부 조용히 감찰함이 제인은 일간 같고 여러분 햇빛이 비쳐야 농사가 되지요. 햇빛이 따뜻해서 또 하나님 말씀이 영적 농사 첫 열매 14만 4천 만드는 것이 이 예언서를 전부 비춰야 돼요. 예언서를 전부 받아 먹어야 돼. 읽고 듣고 그래야 내 몸에 6천년 묵은 선악과 원죄가 빠져나가요. 그것이 이사 25장에 올해 묵은 포도주로 잔치하면 사망 없어진다. 응? 스가랴 3장 9절에 하나님이 내가 나의 술의 종에게 새길 말씀 다 새겨서 하루에 제약을 제한다. 새길 말씀 누군데 순인데 여호수아 예표 종이고 순이 있어요. 이내자 목사는 예표고 거기 안수받은 순이 나오면은 세계를 봤어. 세계 74년부터 예언서를 다 밝혔어요. 연대 날짜를. 이 그 신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무슨 어떻게 성경 예언을 알아요? 응? 기름 부음으로 아주 기름 부음으로. 그게 막을까 말들까 아마 밀어 붙일까? 밀어 붙이지.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지. 약하니까.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지. 슬프다 아리엘이요. 예? 그러면은 예수를 밀어 붙인 게 사탄이죠. 예? 누가 예수를 밀어 붙여? 사탄들이. 그 모세를 누가 반대해요? 사탄들이. 아담을 누가 죽였어요? 뱀이가. 뱀이가 사탄이죠. 용을 잡아보니 뭐요? 옛뱀마귀 사탄이야. 그럼 시대마다 종이 나와요. 다니엘 가요. 다윗이 가요. 근데 마귀가 밀어 붙여. 그 넘어져. 죄죠. 그 죄짐을 예수가 다 맡았단 말이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러면 베드로 누가 죽였어요? 베드로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악골로. 그 바울을 누가 죽였어요? 로마 법정에서 목을 쳐서 죽였다고요. 그럼 사도 요한이 누가 죽였어요? 도메스 상제 때 반모습에 귀양살이 보냈다고요. 정벽 갔다고요. 그럼 오늘 수르바벨 누가 반대할까요? 수르바벨을 밀어붙인 건 사탄이요 성신이요? 사탄이지. 우리 재단을 헐고 듣고 최대강에 욕한 사람은 다 사탄 단체요. 그게 이방이요. 이방 알아세요? 여러분 이방이요 본방이요?
남방이요? 북방이요? 이방이요? 본방이요? 유다요? 사상이? 난 믿음 붙여도 스룹바벨 단체다. 인정해요? 그게 동방 소문이, 동북 소문이요. 동북 소문 나면요, 북방이 덜덜덜 떨어. 그게 미가서 4장에 보면요. 자, 또 보고 합시다. 미가 4장에. 자, 미가서 소선지, 미가 4장에. 10절입니다, 10절. 달시온이요, 우린 달시온이요. 달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영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 유다 한국 성읍에서 어디 가냐, 북쪽으로 가요.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바벨론이 북방이거든요. 바벨론까지 이르려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거기서 증거 마치고 3일 반 죽었다가 생기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 원수들이죠. 이게 바벨론이요. 이게 북방이요. 러시아요.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서 이르기를. 사탄들이 막 WCC가 모여가지고 시온이 더럽게 되며, 이 13화 사전 단체인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마귀는 우리를 잡아먹어 나와서 허락받고, 근데 안 잡아먹혀. 왜?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뜻이 성경이에요. 여호와의 뜻이 7대 법인데 성경을 몰라가지고 그 모락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모락, 하나님 모락이 있는데 이사 49장에 말세종을 전투에 감춰놨어. 마가나 살같이. 근데 마귀는 몰라요. 이 상도동에도, 동작구에도, 서울에도 이 순회 재단이 여기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인들도 모르는 사람 많아. 감춰놨어요.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은 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자, 원수들 이제 타작해야 돼요. 아마겟돈에서. 딸이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그래서 머리털 준 거지, 철장건세를. 내가 네 뿔을 철각해 하며, 이 철장건세, 철. 철보다 강한 게 없잖아요. 응? 네 굽을 녹각각게 하리라. 응?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그 스룹바벨 머리돌 나가면 태산이 평지돼요.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게 탈취물은 이제 전쟁에 뺏은 물건인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대주제가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 신부들이. 이해됩니까? 이 본문 미가 4장의 말씀. 그럼 이사야가 받은 18장에도 똑같아. 자, 18장 3절에 세상의 모든 거민, 세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고도 너희는 보고. 이 기호가 오히려 은빛 십자가요. 우리 십자가네. 나팔을 부고도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이사야 5장 26절에 기호를 세우고 북방 굴러와요. 그래, 기호를 75조 세워놨다고요.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나의 처소에서, 하나님 처소가 하늘 본부교인데, 조용히 감찰함이 제인은 일강 같고 가을 더위에 음무 같도다. 햇빛이요, 참 뜨거워요. 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저 렌즈지, 렌즈, 볼록 렌즈, 렌즈 알아요? 돗배기. 그거는요, 학생들 공부하면 창문 햇빛, 창문 햇빛 들어오잖아요. 그 햇빛을 렌즈로 비치면요, 뒤에 놈이 앞에 놈 머리에다 햇빛을 비치고, 그러면 여름이 렌즈가 초점이 맞춰가지고 뜨거워지거든. 장난 많이 쳤다, 장난 많이 쳤다. 그 종이 예쁘지, 불이 붙어요. 불 붙죠? 돗배기. 그래서 할아버지도 담배 풀 때 성냥을 쓰면요, 돗배기로 불 붙여서 담배 펴. 이 붙이면 연기 탄다고요. 그 햇빛이 모아지면 초점이 불나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이 말씀을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불이 붙어버려. 말씀 불이. 그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물 먹고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되리라. 죄와 상관없는 몸이 들림받게 되리라. 원시인들, 아파트 사람들은 나무를 비벼서 불 붙입니다. 불. 응? 나무와 나무 놓고 비벼. 비면 역시 연기나 불이라요. 우리 말씀과 우리 부딪혀 막 비벼. 말씀과 나 비비면요, 불이 난다고요. 말씀의 불, 7명 역사. 예? 그래서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진다는 것은 5개월이 추수인데요. 5개월 전에 소련이 내려와 여드로, 아프리카 리비아 쿠스로, 한국으로, 예? 내려온다. 그게 전쟁이요. 3차 전쟁. 그러면은 소련은 망해요. 언제? 계시록 9장 16절에
땅 3분의 1을,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3차 전쟁에서. 연일시에. 그럼 후3년도 가요. 후3년은 하나님이 몇 개서 너 쭉적이 다 잡아먹어. 푸틴아, 너 세계 쭉적이 다보시 다 잡아가 먹어. 그럼 예수님이 이제 다보시지 잡아먹은 푸틴을 잡으러 와. 그게 아마겟돈에 도적가 쳐는 거예요. 그게 16장. 응? 셋째 하고요. 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져. 그게 이 아프리카 사람은 미국에서 처음에는 미국에 끌려다녀. 영국에, 불랑서에, 맞아, 소련에 갔더니 동방에서 기호를 두고 나와. 그런데 하나님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창세 9장에 노아의 두째 아들 저주받아가지고 항상 억울함 당하고 피해만 받고 손해보고 끌려다니고 죽고. 그래서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던 것은 아프리카가 먼저 망한다는 거예요. 그 소련이 잡아먹어. 포도가 잊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의 깨와 땅의 들짐승의 끝을 줄이니. 그게 지금 아프리카 지하자위 많거든요. 근데 새까만 사람이 강하게 없으니까 야베장막에게 미용불 이용만 당했는데 마지막에 소련이 이용한단 거예요. 소련이 다 잡아먹어. 그래서 산들 위에 산의 독수리들의 독수리가 북방 독수리예요. 그 우리는 동방 독수리인데 북방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가하 여름을 지나. 자, 7월 달이 여름이지요. 여름 지나 그 겨울에 끝나버려. 겨울이 정월 24일 주님 재림하면요, 우리는 올라가면 이 땅의 짐승들은 저 아마겟돈 데 가서 죽는 거예요.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가동하리라. 그 여름 지나고 겨울 지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잡아먹어. 아프리카 고기 덩어리요. 그 고기 덩어리를 쇠바닥에가 네 마리가 뜯어먹어. 미용불소가. 그 마지막 소련이 지배하면 끝난다. 종말이다. 그 말이죠. 하셨음이니라. 7절. 자, 7절이 요절인데요. 그때 산, 강들이 흘러나는 나라에. 자, 그때 강들이 흘러나는 나라가 북방이에요. 러시아인데, 장대하고 순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1절 그 말이거든요.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그게 러시아는 대적을 밟아요. 이 나까지 남의 나라 자본주의 다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북진하면은 이사 41장에 발로 안 가본 곳에 북진하면요, 거기서 예물을 싸가지고 중앙재단과 중앙재단에 구의사재단에 시온에 온다 해서 보세요.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동방역사요. 그러면 계시록 7장 9절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야, 너 흰옷이 우리가 누구야? 그 요한이 몰라요. 당신이 알지. 이것은 이 흰옷 입은 사람은 큰 한란에서 나온 자들이야. 그런데 붉은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서 예수 피로 씻었어. 거기 소련의 종족이 많이 나와. 이방족이. 예? 언제 5개월 끝에 우리가 북진하면은,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두는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그 기도, 이렇게 기도 부르란 거요. 북진하란 거요. 그래서 미가 사장에 바벨론 가서 신거 마치고 3일 반 죽었다가 생기받고 가는 것이 에스겔 37장의 빼다개가 큰 군대가 된다. 뭘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세계 정세가 3500년 전에 에집트의 모세 갔잖아요. 그건 초보고 제치 보존 처음이고 마지막 일곱째 머리에 소련이 올 때는 대한민국에서 영경유다에서 스룹바벨 단체가 올라가서 북진해서 증거 마치고 하늘에 가면은 그 다음 수종통치, 그 다음 예수님이 도제같이 와서 공산당 심판하고 새시대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19장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 1절에 10절 19장에 끝에 이 말씀 연맥이 18장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고 이 역사 이루려면은 19장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침마다 읽어버렸나? 정말 이거 읽을 때는요, 내 몸이 공중에 뜨는 것 같아요. 기분이. 몸을 이렇게 운동하지만 뭐 정신세계, 영예세계는 공중에 떴어요. 왜?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 뭐가 좋아요? 영적 좋다란 말이죠. 그래, 주님 재림 때는 중앙재단에 와야 된다는 거.
핵심적인 것이 19장 19절입니다. 자, 그만 좀 봅시다. 19장 성가 부릅시다. 왕국 건설 승리가. 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데 이제 구름 타고 가셨다가 오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요. 왕국 건설 복이 있네 영원한 나라. 이 나라의 기쁜 소식 온 천하에 전파되어 피로산 백성들 자들아 때는 왔다. 우리의 때 죽음 없는 평화의 왕국 살아서 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강하고도 위대하다 다윗의 왕국 세세 왕권 거룩한 성 황금 보석 진 주문에 들어갈 성도의 자격은 굳게 서서 진리 안에 숨은 보화 가득한 창고 열어놓았네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 하여 부르자 강교하고 강한 마귀 멸망케 할 자 말씀의 칼 입에 물고 백마 타고 돌 지난다 자유로운 평화의 용사라 승리 용사 이 천지가 무너져도 진리의 용사 남아서 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환난 온다 낙심 말라 이 곡에 넘어 아름답게 안식할 땅 하려 하고 빈 나는 성 왕권에 받게 될 멸류관 쓰게 되리 악한 무리 괴롭혀도 멸류관 상급 크게 되리라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만들어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것을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셨나이다. 이제 예언이 여기까지 이루어졌나이다. 주님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영접하려면은 유다의 땅에서 애굽의 땅 중앙재단 여호와를 위한 재단이 세워져서 오대강국 때 거기서 한 구원자가 있고 보호자가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 1만 2천 명씩 애굽 사람들 아수르 사람 다 불러 모아서 회개시켜서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에서 천년 동안 왕국에 가졌고 말씀 주셨나이다. 이제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졌으니 끝을 맺힐 때도 말씀으로 맺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흑암이 덮여서 반대로 가고 있나이다. 쓴 것을 달다 그러고 악을 선하다 그러고 쑥물을 달다 그러고 빛을 어둡다 그러고 모든 인간들이 흑암에 빠져서 갈팡질팡 영적 혼란이 왔나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중앙계단에 한 구원자를 보내서 예언을 밝힐 때 흑암이 물러가고 우리 스스로가 굳게 서서 심판의 다름줄 굳게 잡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 고난을 달게 참고 이기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도 우리 십자가 지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맡겼는데 우리는 내 마음 탈 때가 많았습니다.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파수꾼으로 우리가 불려왔으니 파수꾼이 파수 안 하면은 우리가 남 살릴 사명이 있는데 안 하면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걸 알아야 되겠나이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루는 파수꾼으로 불려왔으니 파수꾼의 직분을 가지고 떠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해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포로된 양떼들을 살려주고 흑암에 빠진 종들을 건져주고 6천년 만에 이루어진 동방 역사에
동방 독수리 같아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말씀으로 갈아붙여서 모두가 다 우리 잘못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듣고 따라갈 때에 초막절에 다 아버지께서 원죄를 소멸하고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만들어서 열매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